오늘은 할로윈 모자 세 가지를 접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을 접어볼게요. 삼각형이 될수 있게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요선대로 접어주세요. 요 삼각형을 안쪽에 넣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1.5c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다시 약간만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요 끝이랑 선이 될수 있게 접어주세요. 요 끝이랑 선이 될수 있게 접어주세요. 모자의 기본 틀이 완성됐어요. 여기에 띠를 부착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의 띠를 양쪽을 펼쳐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서 띠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 접어주세요. 원래 접었던 대로 모자도 접어주세요. 할로윈 모자 첫 번째 완성됐어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요 끝을 약간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약간만. 할로윈 모자 두 번째가 완성됐어요. 요 상태에서 이번엔 세 번째 접어볼게요. 끝을 약간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다시 약간 접어서 올려주세요. 짠! 세 번째 할로윈 모자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할로윈 모자를 접어봤어요.